제7조에서도 다룬 생물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감시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또한 생물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자 변형색 물체를 규제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카르타헤나 의정서에서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외래종 관리와 방려 의무는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으로서의 외래종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원주민 현지 사회 기술을 유지하고 보전하며 이들의 기술과 지식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할 의무는 협약의 세 번째 목적인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그리고 나중에 다룰 나고야 의정서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앞서 38화에서 언급했듯 협약은 이 조항을 다루는 워킹그룹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협약 당사국은 현지의 보전을 위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 문제는 재정체계 부분에서 다루었으며 재원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현지의 보전을 규정한 제8조는 그 내용이 종합적이고 다른 여러 조항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협약의 제1 목적인 생물 다양성 보전의 핵심이라고 할 만하죠. 현지의 보전은 현지의 보전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생물 다양성의 구성 요소를 자생지 외에서 보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섬괴 불나무를 본래 환경인 해안가 산록에서 보전하면 현지의 보전이지만 식물원이나 공원 등에 심는다면 현지의 보전이겠죠. 생물 다양성 협약은 현지의 보전을 우선시하며 현지의 보전은 주로 현지의 보전 조치를 보완합니다. 현지의 보전을 할 때에도 협약은 원산국 내에서의 현지의 보전 그리고 자생지 재반입과 보호를 강조합니다. 현지의 보전과 원산국 내 보전은 다른 거예요? 네, 다릅니다. 현지란 자생지와 원료의 생태계를 가리킵니다. 원산국이란 유전자원을 현지의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섬괴 불나무가 울릉도 해안 산기슭에서 자라는 것은 현지의 상태이고 울릉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우리나라는 섬괴 불나무의 원산국이죠. 섬괴 불나무를 원래의 환경이 아닌 대한민국 내의 다른 위치 예를 들어 국내의 식물원에 옮긴다면 이는 현지의 보전이지만 원산국에 있으므로 원산국 내의 현지의 보전입니다. 반면에 섬괴 불나무가 현지의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 국가 예를 들어 영국의 식물원에서 키운다면 이는 현지의 보전이면서 원산국 외의 현지의 보전이겠죠. 현지의 보전을 보완하는 현지의 보전 조치를 할 경우 협약은 되도록 원산국 내의 현지의 보전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현지의 보전, 연구를 위한 시설도 마찬가지로 원산국 안에서 설립하고 유지하도록 규정하지요. 또한 당사국은 현지의 보전을 하는 경우에도 종의 회복, 복구, 자생지 재반입 등 현지의 보전 촉진을 위한 조치를 채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지 외 보전을 위한 수집이 현지의 보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생물 자원의 수집을 규제하고 관리할 의무를 가집니다. 현지의 보전을 규정한 제9조도 제8조처럼 개발도상국 내에서의 보전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규정합니다. 지난 2화에 걸쳐 생물 다양성 협약의 첫 번째 목적인 생물 다양성의 보전 관련 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제10조는 협약의 두 번째 목적인 생물 다양성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관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인간의 개발 활동이 손꼽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이용은 개발과 환경 양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생물 다양성 전략 계획 프로그램은 개발 계획 프로그램 정책에 통합해야 하는데요. 제10조에서도 마찬가지로 생물 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고려를 국가 정책 결정에 통합하도록 규정합니다. 지속 가능한 이용은 종과 생태계 등 생물 다양성 구성 요소의 장래 이용 가능성과 생명력 유지를 골자로 합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되도록 생물 다양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14조는 생물 다양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를 규정하고 다른 나라의 생물 다양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 최소화하며 필요하면 당사국 총회에서 복구와 보상을 검토합니다. 단, 전적으로 국내 문제인 경우 협약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국내 문제는 국제법이 아닌 국내법으로 해결해야 하니까요. 또한 보전, 지속 가능한 이용과 부합되는 전통적 관행을 보호하고 장려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는 원주민 현지 공동체에 관한 제8조, 제2호와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현지 주민의 생물 다양성 복구 활동 지원 의무, 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방법 개발을 위한 민과 관이 협력 장려 의무를 두어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지속 가능한 이용이라는 목적 달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이라는 목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목적 달성을 보조하는 의무를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유인 조치와 이와 관련된 재원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와 공공기관에서 보조금 제공이나 기타 지원으로 활동을 장려하는 조치를 유인 조치라고 합니다. 세계 각국 정부는 화석 연료 등 개발 활동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러한 인간 활동은 생물 다양성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인 조치를 활용하여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장려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작물 경작을 장려하는 작물 다양화 보조금, 보호구역 근처에 사는 주민의 생계 지원 등이 그 예입니다. 그래서 협약 당사국은 생물 다양성 구성 요소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요소를 파악하고 유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제6회 당사국 총회에서는 긍정적 유인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생물 다양성을 해치는 유인 조치를 제거하거나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인 조치는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재원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재원에 관한 첫 번째 의무는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국내 활동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과 유인 조치를 제공할 의무입니다. 이는 위 제11조의 유인 조치 의무와 직접 연결됩니다. 20조의 나머지 부분은 국제적인 자금 지원을 다루고 있으며 그 골자는 선진국의 책임과 개발도상국의 혜택입니다. 이 문제는 협약에서 민감하고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이전에 말씀드렸죠. 따라서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협약상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재원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재원을 운용하는 재정체계는 앞서 40화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 도상국 각각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고려 사항은 개발 도상국의 최우선 과제인 빈곤 퇴치, 여러 작은 섬나라들과 최빈 개발 도상국의 여건, 그리고 환경적으로 매우 취약한 국가의 사정들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유인 조치와 재원은 나중에 다룰 아이치 생물 다양성 목표의 3번과 20번 목표에도 포함됩니다. 협약의 목적 달성을 보조하는 또 다른 축인 훈련과 교육, 홍보를 다루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물 다양성의 확인, 감시, 그리고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방법 개발은 모두 토착 현지 지식이나 전문 지식 등을 요구하며 연구개발 활동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협약 제12조에서는 연구 및 훈련 규정을 두어 생물 다양성 확인, 보전,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치와 관련된 과학, 기술 훈련 및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연구를 촉진 장려하되 과학, 기술 자문 보조기구에서 권고하여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연구를 우선합니다. 이러한 연구 분야의 예로는 수분매 계좌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야생생물의 지속 가능한 관리,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등이 있습니다. 또한 생물 다양성 연구에서는 과학적 발전으로 이용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의무를 가지는데요. 이때 지난화에서 다룬 제20조 재원 규정과 앞으로 다룰 제16조 기술에의 접근 및 기술 이전, 제18조 기술 과학 협력 규정에 따릅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위한 훈련과 연구 지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공공 교육과 홍보를 통해 생물 다양성 보전과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해시키고 언론 매체를 통한 전파,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등의 활동을 촉진 장려합니다. 이러한 교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 시에도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적절히 협력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 생물 다양성 감소의 원인은 물질적 조건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인식이며 전문가나 정책 이반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협약의 첫 번째, 두 번째 목적인 생물 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치를 자세히 살펴보았으니 다음 화에서는 세 번째 목적인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조치, 즉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최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